지금 까지는 누군데 저기 제표 어머니는 같아서 나쁠 일이 있겠습니까? 닭강정 말씀이십니까? 어? 닭강정 말씀이세요? 어? 만석 닭강정 말씀이세요? 당신은 말 재수였어? 이거 조금만 더 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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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말게 말게 어 맞아 맞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요즘 안 왔니? 아니, 시공은 안 됐으니까. 부모님, 어디형? 어, 됐다, 됐다, 됐다. 끝났습니다, 형님. 하나, 둘, 셋! 낮게 들어왔습니다. 삼진입니다. 낮게 들어왔습니다. 삼진입니다. 이제 투아웃. 저 자 지금 나다우신가요? 그럼 이제 볼을 떨어뜨리기는 했고 아, 태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포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낫아웃 상황이 되면서 아, 그러네요. 김재환 선수의 집중력 있는 또 플레이가 나왔네요. 야, 대단합니다. 김재환이 1루에 들어갑니다.
슛. 골 좋더라. 어. 됐습니다.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우선 연패를 끊게 돼서 네 기분 좋고요. 뒤에 또 이병헌이라는 아 이건 잘라주시고 죄송합니다. 네, 우선 연패를 끊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고 좀 점수 차이가 조금 있긴 했었지만 게임 초반이었기 때문에 초부터 조금 망설이지 않고 좀 과감하게 자기 스윙을 했는데 좋은 타구가 나왔습니다. 연패가 좀 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수 이제 각자 개개인마다 조금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고 경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랬고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타석 세 번째 타석이었나? 이제 그때 운이 좋은 안타가 나와가지고 더 자신감이 생겨서 계속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점수차가 좀 벌어졌잖아요. 그래도 형들이 이제 자기 거 할 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점수 내면서 역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크게 뭐 비결은 없고요. 그냥 공만 정확히 맞추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타석에 임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응원가요? 저도 응원가 네, 듣고 싶네요.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은 경기 시즌도 꾸준하게 계속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다치지 않고 잘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산 와서 첫 스타팅. 두산에서 첫 스타팅. 네. 일단 저희가 연패 중이었는데 제가 스타팅 나간 경기에서 연패를 끊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제가 풀로 나간 건 의디 선배가 지명 타자를 치셔가지고 제가 당연히 풀로 나가는 거였는데 이제 초반에 점수를 좀 주긴 했는데 저희 타자들이 정말 많은 점수를 뽑아줘서 뒤에서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 말고 이제 뒤에 가서 점수차 벌어졌을 때는 이제 대량 실점만 안 하면은 충분하다 생각해서 안타 맞는 거 어쩔 수 없지만 포볼 줄이고 이제 주자가 모이지 않게 해서 빨리빨리 승부하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긴 한데 오늘 더 잘 칠 수 있었는데 살짝 아쉬움이 있어요. 안타 하나밖에 못 쳐가지고 더 많이 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 제가 두산에 와서 첫 스타팅 게임도 나가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경기장에서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더 잘해서 팬분들 기쁘게 야구장 오실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연패 중이었는데 오늘 크게 이기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던지기 전에도 기현이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승부하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그대로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공 하나하나 더 집중해서 던지고 더 신중하게 던지려고 하는 게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엄청 긴장됐고요. 그래서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못하지만 더 많이 허슬 플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던지겠습니다. 오늘도 응원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경기도 더 잘 던져가지고 팀이 이길 수 있는데 보탬이 되게 더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ué digas sobre el juego de hoy? Contento, ganamos, ¿no? Estuvimos trabajando duro el tiempo que estuvimos en Liga Menor con el hitting coach, trabajando en unas cosas que habíamos visto que estaban mal y pues estuvimos trabajando durante todo el tiempo que estuvimos allá. Todavía seguimos trabajando. La mentalidad de hoy era venir, mirar la pelota, darle, porque pues, en el home play no podemos estar pensando en lo que trabajamos anteriormente y ayudar al equipo a ganar. Y gracias a Dios las cosas salieron bien.
Bueno, mentalmente es un alivio tenerlos conmigo, obviamente, pero no, ellos no, en el área del juego fue el trabajo que, gracias a Dios primeramente, y el trabajo que estuvimos haciendo en Liga Menor con el coach y con el grupo de trabajo que estuvo ayudándonos. Fighting.